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잡고 계십니까? 네, 먼저 신성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바로 글로벌 곡물 가격의 급등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곡물 관련주도 유독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 보여집니다. 신성홀딩스의 경우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간장이라든지 된장을 만드는 신성그룹의 순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전문 업체인 신성산업과 그리고 신성 식품을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고 또 곡물 가격의 또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시장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는 어떤 좀 종목별로 많이 움직임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테마성에 묶여져 있는 종목들이 유독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흐름보다도 좀 개별적인 이슈 로 인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성홀딩스의 경우 일단은 현재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산 거래 연속 좀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현재 가격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물론 내일까지도 한번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상황 자체가 장중의 상한가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오히려 다시금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는 아직은 차일시한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성홀딩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너무나 좀 테마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만은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고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신성홀딩스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지만은 지금 매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고 있을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공급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현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무상승자 이전에 그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터스가 8주 무상증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급등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도 7번 연속 상한가 갔던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공구먼도 아마 그런 그 학습효과, 그러니까 노터스의 학습효과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에서 오늘도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쪽으로 추격 매수를 자칫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아시겠지만은 급락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에 공구문을 조금 선택을 해봤습니다. 매수 접근 그리고 좋다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된 종목들이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구문 같은 경우도 5주 정도 이제 무상승자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없었던 이 재무제표상 그 자본여금이 200억이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익여금, 자본여금, 자본금으로 갈수록 이 자금을 건들 수 있는 건들 수 없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자본금 같은 경우는 법원의 상법상 허가가 없으면은 건드리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제가 본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상승자 이외에는 어떤 그 자금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특징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접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